아, 막 2차입니다. 회식 2차라는. 아~ 2차는 네. 좀 횟집 아닙니까 또? 또 덜 부담스럽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라, 바로 와. 아, 또 조심하다, 조심하다. 와. 어디? 나이스 자리네, 여기가. 선생님, 광어는 보통 어디서 가져오세요? 인천연안부대에서 양식 광어를 중자, 대자 사이즈로 하루 팔 양만큼만 매일 가져와요. 광어가 핑크빛이 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오, 핑크색이요? 정확히, 네, 정확히 핑크빛. 전문가 같아요, 오늘 의상도 그러니까. 저요? 광어 전문가. 제 수산물 제가 많이 다뤄봐가지고. 네. 장사 선생님. 옆에 소설가 선생님도 좀 네. 질문해요. 양식 광어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손님한테 꾸준한 맛을 유지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식 광어는 항상 1년 12달 꾸준하거든요, 저희는. 아, 그래서 양식 광어를 씁니다. 광어 효능은 어떻게 돼요? 아니요, 질문은 맛있게 먹을 건데 왜 그걸 물어봐요? 아, 그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네. 아, 그럼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드셔보세요, 한 점을. 회가 3mm로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그냥 드셔보시면 쫄깃하고 육즙이 쫙 나와요.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좀 먹어봅시다. 야, 그냥을 한번 먹어봐라. 그건 다 더 갖고 와. 바로 이제 지느러미 잡아. 아, 지느러미. 더 와. 회도 육즙이 나오는 거죠? 야, 아, 핑크빛이네 정말. 안 나오지. 이거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봤는데 진짜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뭐 약간 부산 앞에서 먹는 것처럼. 아, 저렇게 먹 진짜 신나셨는데. 아니, 민기 오빠도 항상 보면은 이 회를 먹을 때 먼저 이 자체 맛을 먹고 그 다음에 점점점 하나씩 들어가. 아무나 찍고 고추냉이 찍고 막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그 말이 멋있다. 야, 얘는 양식 광어는 360을 컨디션이 똑같은 거야. 얼마나 멋진 애야.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신선해. 진짜 탱글탱글하고 예, 그리고 신선함이 딱 먹었을 때 입에 전달이 되고 전혀 비린 게 없고 찰지고 예, 활어는 정말 신선함이 생명인데 정말 완전히 완벽한 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우리나라 광어가 진짜 대단한 게 수출을 합니다, 여러분들. 네.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해요. 근데 최근에 배가 열려가지고 활어 컨테이너가 생겨가지고 동남아 이제 미국으로도 활어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동남아에 가도 우리 미국에 가도 한국에서 파는 우리 양식 광어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아, 뭐 이러다가 철도 생기는 건 뭐 전 세계 뭐 다 풀게 생겼습니다 지금. 네. 전 세계 어디서든 우리나라 양식 광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와. 광어가 되게 귀한 생선이래요, 중원시대 때. 맞아, 왜, 왜요? 바다 이제 맨 아래 사니까 잡기가 힘들었는데 이게 양식에 성공하면서 흔하게 먹으니까 이게 흔한 생선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 귀한 생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맛있잖아. 지느러미랑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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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겹쳐서. 아, 이제 간장 찍어서. 쌈장도 참기름에다 해서 다진 마늘 해서 이렇게 먹는 쌈장 왜 이렇게 맛있나 보지? 광어 잘 먹네, 쌈 싸가지고 그냥 아주. 어? 먹고 있었네. 뭘 먹고 있었네. 그래. 이 스멜 잘 먹네. 장수 하나만. 금방 없어지는데 그래? 이거? 입에 쌈 싸가지고 이거. 그래, 이거 뭐 두 개씩, 두 개씩 쳐. 양념쌈장에서 엄청 맛있어. 야,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쌈장, 이거 참기름장이 이거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좋다. 뭐 광어야 뭐 우리가 맞아. 늘 아니 바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떠주시는 게 이게 진짜 신선한 거거든. 진짜 여기 야 우리 동네 이런 데가 있었어? 진짜 신선해. 아, 왜 벌써 다 먹었어 우리? 우리 다 먹었어요. 저희 대짜 두 개만 더 주세요. 네. 끓여 먹을 거야? 아니면 무침으로 먹을 거야? 그래, 그래. 아, 밥 먹자. 왜 자꾸 끝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것만 다 먹어 해치우면 끝난 줄 알았지. 아니, 먹은 다음에 알았지. 우리 또 먹고 하는 거 그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냥 모른 척 해버려. 그걸 몰라네, 안 해줘. 어? 다시 해봐. 이거 먹은 다음에 또 해 먹고 또 먹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걸 몰랐네. 그걸 몰랐어. 아, 왜요?